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5회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오피스는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도소매 개인기업이며 당기 회계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다 밑줄 긋습니다.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도소매 개인기업. 따라서 사무용품이 상품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부천 오피스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부천 오피스, 이제 구분의 개인 확인하시고, 맞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렸습니다. 고칩니다. 자, 대표자 명 맞고요. 그다음에 주민번호, 개업년 월일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소 맞고요. 업태 맞고, 예, 종목 틀렸습니다. 자, 종목을 사무용품으로 바꿉니다.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무서도 틀렸죠? 부천이라고 쳐서 부천 세무서로 바꿔줍니다.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은 부천 오피스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정기분 손익계산서와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지금 두 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첫 번째 주어진 정기분 손익계산서부터 보겠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봐갑니다. 자, 상품 매출 맞고요. 예, 상품 매출 원가 틀렸네요. 매출 원가의 금액을 누릅니다. 자, 하나씩 봅니다. 기초 상품 재고액이 틀렸습니다. 7,500만 원으로 고칩니다. 그 나머지 다 맞네요. 예.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와서 급여가 틀렸습니다. 3,230만 원으로 고칩니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계속 보시고요. 다 맞네요. 다 맞는지 옆에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지문에 있는 내용하고.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임대료, 자비익, 이자 비용, 재손실 틀렸네요. 자, 고쳤습니다. 자, 검토는 10번으로 보는 겁니다. 당기순이익으로. 예, 9,617만 원. 네, 일치되죠. 네. 그 다음에 정기분 재무상태표도 오류가 있다고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서 보시면 차변과 대변이 달라요. 그 지금 대변에 5,617만 원이 부족하다고 나온 겁니다. 자, 근데 눈여겨봐야 될 거는 우리가 손익계산서하고 연관해서 지금 재무상태표가 틀린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료는 없잖아요. 정기분 손익계산서만 있는 거고. 자, 그럴 경우 이 자본금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자본금이 기초 자본금 플러스 당기순이익 하면은 뭐가 돼야 돼요? 예, 기말 자본금이 돼야 됩니다. 자, 당기순이익은 9,617만 원이었죠? 자, 기말 자본금의 최소 금액은 기초 자본금이 0이라고 해도 당기순이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4천만 원밖에 안 되고요. 부족한 금액이 5,617만 원이죠. 자, 이걸 도와볼게요. 5,617만 원을. 5,617만 원을 도와하면, 이걸 가산하면 이게 딱 됩니다. 그래서 일치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이 4천만 원을
9,617만원, 5,617만원 더한 9,617만원으로 수정합니다. 자, 일치가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부천 오피스의 거래처별 초기율 자료를 검토하여 누락된 초기율 자료를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거래처별 초기율을 클릭합니다. 자, 외상매출금부터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다 맞네요. 이게 누락된 거 없습니다. 바드럼 봅니다. 바드럼의 거래처가 누락됐네요. 바드럼 거래처 코드 자리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상단에 F2 코드 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키보드에서 F2를 눌러도 돼요. 영남이라고 치십시오. 영남상에 선택하시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다음에 선급금 보겠습니다. 네, 선급금 알프스 자전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 알프스 자전거, MTB 자전거, 예, 맞네요. 예. 지급범 보겠습니다. 아, 지급범 거래처가 입력이 안 되어 있네요. 누락됐으므로 입력하겠습니다. 알프스 자전거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1500만원. 그 다음에 미지급금을 봅니다. 예, 정확합니다. 자,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거, 부천 오피스의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등록하시오. 유형 동시로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지문에 있는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시 선택하시고 이렇게 사업자 번호 넣고 대표자 이름, 제 주소까지 전부 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소는 한 줄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예, 두 줄까지 쓸 수 있으므로 제가 두 줄로 넣습니다. 한 줄로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3번, 예,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1번부터 풀겠습니다. 7월 10일 사온 강은비의 출장비로 현금 10만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 출장비를 정산키로 하다. 자, 그 계산이라는 말은 어림잡아 셈하여라는 뜻입니다. 자, 강은비가 출장을 가게 됐는데 얼마 쓸지를 몰라서 어림잡아서 셈해서 줬다는 말이죠. 현금은 나갔을 때 계정과목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써야 되는 계정으로 가지급금이 있습니다. 예,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차변의 가지급금, 대변의 현금입니다. 예, 출금이 빠름으로, 예,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7월 14일 만기가 2017년 6월 30일인 정기적금에 이달분 100만원을 예금하기 위해 보통예금통장에서 이체하다. 그 2017년 6월 30일에다 몇 줄 긋습니다. 자, 정기예금적금으로 회계처리하고자 할 경우, 정기예금적금으로 회계처리하고자 할 경우 만기가 1년 이내야 됩니다. 만기가 1년 이내라 하면 다음 연도 말까지가 1년 이내고요. 다음 연도 초가 되면 1년 이후가 됩니다. 1년 이후로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만들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투자자산에 있는 장기성 예금으로 회계처리가 돼야 돼요. 따라서 이 문제는 장기성 예금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정답은 차변의 장기성 예금입니다. 정기 예금이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대변의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보겠습니다. 날짜를 바꾸십시오. 8월 10일. 거래처 하늘기업의 다음과 같이 상품을 매출하다. 복사용지 볼펜, 전체 금액 240만원, 그 다음에 결제는 현금 100만원, 어음 140만원, 이렇게 됐군요. 자, 사무용품 판매하는 기업이니까 복사용지하고 볼펜은 당연히 상품이 되는 겁니다. 상품 매출 240만원, 대변에다 써야 됩니다. 수익의 발생. 그 다음에 현금 받은 건 현금이고요. 어음 받은 거는 상품을 팔았으니까 받을 어음이 돼야 되겠어요. 그럼 차변부터 넣어보면 차변의 현금, 차변의 받으러움, 자, 채권이므로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겠죠? 하늘기업 넣으시고, 대변의 상품 매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입력할 때 차변, 대변 순서대로 제가 넣고 있는데요. 대변부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없고, 차변에 두 개, 대변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4번 보겠습니다. 8월 24일. 추석을 맞이해 직원 선물용 과일 바구니 50만원과 거래처 선물용 홍삼 세트 20만원을 비자카드로 결제하다. 부채 계정은 미지급금으로 할 것. 자, 카드 결제한 거 미지급금 잡으라는 말입니다. 직원 선물용 과일 바구니의 이름은 봉이후생비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선물용 홍삼 세트의 이름은 접대비고요. 자, 비 오니까 차변에 써야 되겠죠. 자, 봉이후생비 판매 관리비 고르시고 50만원. 자, 그 다음에 접대비 판매 관리비 고르시고 20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카드로 결제했을 때 거래처는 카드사가 들어가야 돼요. 이 카드사한테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미지급금에 비자 카드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처를 넣으실 때는 항상 코드번호가 이렇게 나오게끔, 코드번호가 나오게끔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코드번호 없이 그냥 한글로 비자 카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험 보실 때 그렇게 하시면 오답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 그 거래처는 채권 채무만 넣는 것이므로, 채권 채무에 거래처를 넣을 때 코드번호까지 넣어야지만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므로 반드시 코드번호까지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날짜를 바꿔줍니다. 9월 21일입니다. 사용 중이던 업무용 화물차를 종로 중고에 15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을 올 말에 받기로 하다. 취득가액은 600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42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600만 원에서 420만 원을 빼보세요. 180이 나오는데 이게 장부 금액입니다. 장부가액. 그럼 180만 원짜리를 150에 팔았으니까 30만 원 손실을 보고 판 거죠. 대금 올 말에 받기로 한 거는 미수금입니다. 판 물건이 상품이 아니므로 미수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럼 이 감가상각 처분에 대한 그 회계 처리고 이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볼게요. 먼저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넣어야 되죠. 감가라고 써서 차량 운반구 거 골라요. 참고로 보시고 209번. 42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을 돈, 받은 돈 쓰는 건데 지금 올말에 받기로 했으므로 미수금이라고 넣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 입력을 해야 되는 채권이죠. 거래처 코드번호까지 나오게 입력하십시오. 꼭. 15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 봤어요. 30만원의 손해는 해당되는 자산이 유형 자산이므로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 돼야 됩니다. 비용의 발생 차변입니다. 대변에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써야 되죠. 그래서 취득가액 600만원 썼습니다. 회계처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중요 표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6번 보겠습니다. 9월 25일. 매장 건물의 모든 출입문을 자동화 시설로 교체하고 출입문 설치비 600만원은 태극설비에 2개월 후 지급하기로 하다. 가로에 자본적 제출로 회계처리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자본적 제출로 회계처리는 자산처리하라는 말입니다. 거기다 밑줄 긋고 자산처리라고 써주세요. 여기서 자산은 이제 건물이죠. 건물에 이 자동문 설치가 자산의 가치가 올랐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건물 자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60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 거는, 차변이 건물이니까 미지급금을 써야 되는 거죠. 예, 태극 설비. 채무임으로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10월에다 입력하겠습니다. 10월 10일. 거래처 태안상해로부터 받은 약소금 100만 원을 만기 전에 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받고 할인료 38,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다. 단 할인된 어음은 매각 거래로 가정한다. 자, 어음을 만기 이전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 할인료의 이름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외우세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 따서 차변에 써야 돼요. 자, 이거 제하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은 거는 그래서 96만 2천 원이 되겠고, 자, 매각 거래임으로 어음을 빼야 돼요. 대변에 받으러. 채권임으로 거래처를 넣습니다. 태안상해를 넣어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8번입니다. 날짜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6일입니다.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하여 실제 현금이 5만 원 부족한데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서 원인을 찾을 때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현금 과부족은 회계연도 중에 현금이 부족하거나 또는 남을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부족할 때는 차변에 쓰는 거고, 남을 때는 대변에 쓰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지금 현금 과부족을 차변에 써야지 장부하고 일치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차변에 현금 과부족, 대변에 현금인데, 출금이 빠르니까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5번. 일반 점포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5번 문제는 항상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제1단계는 오류가 발생된 날짜를 쳐서 들어가죠. 자, 1번 5월 10일을 칩니다. 그리고 2단계 문제를 읽고 고치면 돼요. 알프스 자전거의 외상매입금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되었으나 1,000만 원은 약소금을 발행하여 주고 60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가 잘못 입력된 것이다 라고 되네요. 자, 보시면 외상매입금 1,600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자, 현금을 600만 원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상단에 좁혀 삽입 버튼을 눌러서 한줄 추가되면 대변에 지급범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채무임으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니까 알프스 자전거를 넣어줍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23일 고려 가방의 외상 매출 대금 150만 원의 현금 입금 거래는 상품 매출 대금 100만 원과 외상 대금, 그래서 외상 대금은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50만 원의 회수 거래임을 확인하다. 날짜를 11월 23일로 바꿉니다. 자, 두 건의 거래가 있는데 첫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입금으로 입력되는 거.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 고쳐야 되는 거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걸 4번으로 바꿉니다. 즉, 대별로 바꾸시고 상품 매출 100만 원과 외상 대금 50만 원을 회수한 것이다라고 그랬으므로 100만 원으로 금액을 고치고 상단 툴바에서 전표 삽입 버튼을 두번 누릅니다. 이게 두줄 들어오면 차변에 현금부터 넣어볼게요. 현금 150,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50이 되는 거죠. 자, 외상 매출금에는 채권이니까 고려 가방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여섯 번째, 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이거 12월 31일자에다 입력하는 거죠? 12월 31일자. 1번.
취득시 소모품으로 계산한 것 중에 기말 현재 미사용 소모품은 140만 원이다. 취득시 전부 다 소모품비로 잡았는데 140만 원어치 결산 시에 쓰지 못했다면 140만 원은 올해 비용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용에서 빼고요. 내년에 쓸 거니까 이걸 자산 잡아놔야 돼요. 자,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 이렇게 써서 비용에서 차감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우민상사로부터 차입, 단기 차입금 700만원, 연 이자율 6%. 차입일은 2015년 12월 1일, 차입기간은 6개월, 이자는 차입 시점에서 선 지급하고 비용 처리함. 하면서 지급한 이자 중 기간 미경과액이 있다. 단, 오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네. 그러면, 자, 이거 12월 1일 한번 쳐보세요. 자, 이자 비용 21만 원이 잡혀 있죠? 그 21만 원은 12월 1일자로 전액 6개월분을 비용 처리한 겁니다. 근데 이자는 미리 주고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라고 지문에 나와 있잖아요. 계산이야, 21만 원 계산이야, 이렇게 했겠죠? 예. 전체 700만 원에 곱하기 1년간 쓰면 6%라고 되어 있죠? 예. 근데 1년간 쓰지 않았으니까 절반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요. 그래서 21만 원 이자를 전부 다 이렇게 비용 잡았어요. 그런데 이자하고 관계돼서 12월 1일부터 이자 계산이 되고 12월 1일부터 내년 5월까지가 6개월인데 지금 6개월분이 전부 다 비용 처리됐으므로 21만 원에 예. 이자 비용에서 5개월치는 빼야 되죠. 6분의 5. 한 달치만 비용 잡고 5개월치는 빼서 5개월치 계산해 보면 17만 5천 원 나오거든요. 17만 5천 원. 내년에 비용 처리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비용 해당되는 17만 5천 원이 지금 비용 처리되어 있으니까 비용에서 빼고 이자 비용에서 빼고 이 부분을 비용의 이연 선급 비용으로 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을 써볼게요. 예, 차변의 선급 비용 17만 5천 원, 대변의 이자 비용 1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대손 충당금은 기말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러면 잔액에 대하여 1%를 설정하다. 보충법. 네, 4번도 같이 봐보세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1600만 원이다. 회계 처리 시 9번에서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을 사용하여 입력하시오. 이 3번하고 4번이 동시에 나오면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한꺼번에 조회를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입력하면 빠르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계산하고 입력하고 4번 계산하고 입력하려면 시산표를 왔다 갔다 두번 해야 되니까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12월 31일 치시고 자, 계산기를 꺼내야 되겠죠. 꺼내서 첫 번째 외상매출금부터 계산해 볼게요. 외상매출금 잔액, 자산의 잔액은 차변이니까 차변 보셔야 돼요. 곱하기 1% 빼기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첫 번째 계산해 보세요. 계산한 결과를 써 놓으시고 두 번째 바드럼의 잔액 곱하기 1% 8,44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빼기 바드럼의 대손충당금 잔액 4만 원을 뺍니다. 각각 계산되셨으면 그 금액을 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상품의 잔액을 봐주세요. 상품의 잔액은 2억 1,958만 원입니다. 여기서 빼기 1,600만 원. 자,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 재고액을 빼야지
팔려나간 금액이 계산되죠. 그래서 그 팔려나갔다는 회계처리를 해야지, 장부상 잔액은 이제 1600만 원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 빼시면 그 금액이 2억하고, 팔려나간 금액이 2억하고, 358만 원이 돼요. 자, 이만큼을 상품에서 빼야지, 이제 재고가 1600만 원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회계처리해서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1600만 원 맞춰주게. 자, 그러면 이걸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계처리 할게요. 자, 첫 번째 대손부터 하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설정. 차변의 대손 상각비. 두 개를 합치세요.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코드번호 109번으로, 109번이 되니까 109번으로 입력하셔야 되겠네요. 예, 참고를 잘 보고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바드럼의 대손 충당금 80만 4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누른 것이므로 9번에서 5번, 5번 결산 차변 선택하시고 상품 매출 원가. 예, 그 다음에 결산 대변 6번 상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답안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3월 31일 현재 전기 말과 대비해서 당좌 자산 증가액은 얼마인가? 전기 말 대비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결산 및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면 빠르다고 그랬어요.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3월을 치십시오. 그 3월 치시면은 3월 30일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비교식이다 보니까 전기말고도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전기말에 당좌자산의 잔액이 보이고 그 다음에 3월 30일 현재 당좌자산의 잔액이 보입니다. 자, 얼마 증가했냐 그러니까 빼기를 해야 되죠. 계산기로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시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계산기 쓰세요. 자, 1억하고 800, 15,060원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2번 보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임차료 중 현금 지출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이나 비용에 대해서 현금으로 나간 게 얼마고 현금이 아닌 걸로 나간 거 얼마인지 물어볼 때 올로 물어보면 올계표에서 조회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계표, 올계표 가시는 게 빠릅니다. 자, 올계표로 바꾸시고 1월부터 6월을 칩니다. 자, 그리고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속하는 게 임차료이므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서 임차료를 봐요. 이렇게. 그리고 현금난을 봐야 되죠. 비용이니까 금액이 다 차변에 있고 현금으로 나간 거는 현금난을 보시면 되고 현금이 아닌 걸로 나간 거는 이렇게 대체란을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현금 출납장에서 이거 찾으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계산기 계산해야 될 수도 있고 이 임차료가 많이 발생되면 네. 이렇게 빠릅니다. 36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1분기 자, 1월부터 3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에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와 금액을 입력하시오. 판매비와 관리비는 통합 명칭입니다. 네, 통합 명칭이고요. 달러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올계표 가면 되잖아요. 올계표에 가면은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이 쭉 나오니까 거기에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와 금액을 찾아내면 되죠. 자, 일계표, 올계표를 누릅니다. 자, 올계표로 바꾸시고, 자, 1월부터 3월 치시고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까지 내려왔어요. 이렇게. 그럼 밑에 그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쭉 내용이 나오죠? 가장 금액이 큰 거, 그러니까 계란을 봐요. 이렇게 계란을. 예. 쭉 보시면, 예, 급여가 제일 크네요. 급여가.
급여가 제일 크고 그 금액이 1471만 5천원.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그두 번째, 계정 과목 코드를 알아내야 되는데, 급여 옆에 코드 번호가 안 나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이 급여라는 이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러면 해당되는 온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코드 번호가 보입니다. 801번 보이죠? 그래서 801번이 되겠어요. 그럼 정답은 801번, 그 다음에 금액은 147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